그 제가 약간 붉은기 조금 빼고 좀 차분한 뭔가 애쉬인데 브라운 약간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. 붉은기 없는 애쉬 브라운. 네. 인스타에서 막 사진 같은 거 좀 봤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느낌. 아, 근데 네. 탈색 없이도 이런 게 가능해요? 아니요. 이건 탈색 해야 돼요. 한 번 정도? 탈색 한 번 하고 할까요? 전체적으로 저랑 컬러 하고 싶어요. 네네네 맞아요. 네. 그리고 머리도 좀 잘라야 될 것 같기는 네. 해요. 머리 엄청 많이 자랐다. 그니까요. 아, 저 머리가 진짜 빨리 길어요, 저. 긴 기장감을 유지를 하고 싶어가지고. 아, 기장감을 유지하고. 네네네. 그래서. 잘라. 안 돼요? 응. 오케이. 그 정도 자르고. 네,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. 컵장은 좀 할게요.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아. 아, 피부가 요즘 좋았어, 이상하게. 뭐 했어? 아니요, 안 했는데? 안 물어보시고. 제가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맞긴 하는데. 만약에 탈색 한번 하고 하면은 그 이것도 색이 금방 빠지죠. 빠지죠. 근데 제가 만약에 탈색을 한번 했는데 그 색이 금방 빠지면 그 약간 그 노란기가 계속. 그래서 네. 추천드리는 거는 네. 오늘 딱 그 컬러보다는 네네네. 살짝 그거보다 색감을 더 딥하게 넣어서 네. 좀 빠졌을 때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면은 좀 더 느낌이 오래 가요. 아, 저 그러면 차라리 네. 조금 오늘 조금 더. 네, 그 물 빠진 그 노랭이 머리로 계속 쓰고 싶진 않아서. 네네. 염색하고 나면 확실히 보색 샴푸 써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네. 너무 그 일반 마트에서 네. 파는 거 보면 바로 우수수 빠져버려가지고. 맞아요. 요즘에 보색 샴푸도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다 해외 직구하고 그랬어요. 요즘 그냥 쿠팡 같은 데다 팔 것 같은데? 잘 나오더라고요. 더 많이 팔더라고요. 올리브오일. 2년 전에 하고 안 한 것 같아. 2년? 어떻게 2년이. 2년이? 어, 2년 오래된 거 아닌가? 오래됐어. 2년 만에 지금 밑에는 탈색 머리도 아니죠? 네, 아니. 그 모르겠어요. 처음 탈색했을 때 머리가 여기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진짜 빨리잖아. 아, 보통 이 정도는 아니에요? 네. 진짜 예전처럼 좀 현란한 색도 좀 하고 싶긴 한데. 뭔가. 뭔가 요즘 또 약간 차분한 게 땡기더라고요. 한 번만 뺄 거라도 네. 코일로 덮으면 더 갈색이 잘 된다. 여기가 지금 밝잖아요. 네네네. 아, 염색도 약간 아마 탈색 때 여기 좀 더 잘 빠지실 거예요. 네네네. 아까 염색을 입힐 때도 살짝 거두면서 살짝 밝았어요. 좋아요. 좋아요. 네. 예전에도 한번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머리가 자라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. 그게 맞아요. 네, 그게 좋더라고요. 그럼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하면 탈색 약 뭐 쓰는 양도 좀 달라져요? 아니 아니 그거 그렇진 않아요. 아. 원래 막 미용실 가기 전에 예전에는 항상 네. 립 펴일까봐 머리 깜빡하고 그랬는데 쌤이 염색할 거면은 머리 깜빡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되게 다양한 오일이 많더라고요. 다양한 피부로 제가 반짝반짝 아 일부러 안 갖고 왔어요. 아, 탈색할 때 아플까봐. 그래도 여긴 두피 보호제 발라주셔도 좋은 것 같아. 거기가 잘 안 빠져요? 그 붉은기가 좀 남아있어요. 네 맞아요. 좀 어두운 브라운을 썼는데 그거 빠지니까 약간 좀 빨개지더라고요. 이렇게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. 살색에 밝게 잘 빠지는 게 더 맑은 컬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좀 덜 빠지면 그러니까 색감이 더 계속 탁하고 어두워질 수 있어요. 난도가 낮아요.
얘네도 잡아야 되거든요. 붉은기를 맨날로? 네. 그래서 살짝 오늘은 색감이 많이 들어갈 거라서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진 않지만 네네. 약간 이렇게 어둡게 들어갔다가 빠질 때 베이지 느낌으로 빠지게 할게요. 아, 밑에가 좀 더 밝고 위에가 좀 더 어둡게 들어갈게요. 약간 요런 느낌으로. 요런 느낌. 빠질 때 약간 매트하고 붉은기 없이 빠지게. 네. 이거 이렇게 들고 네. 그냥 바로 두들두들 말지 마시고 빗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말 너무 이렇게 꺽 위로 들지 말고 살짝 사선을 사선 약간 디테일이다 좀 비비면은 좀 텐션감 있게 좀 짱짱하게 좀 짱짱하게 말아줬다가 그 열어주고 식힌 다음에 뜰 때도 말았던 그 각도대로 아 진짜 말고 진짜 이게 안 돼, 집에서. 감사합니다.